조금 아까 미진하게 말씀을 다 못 맞춘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그 조시아가 그 자일랭스에다가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몽땅 한꺼번에 다 넣어놓고 변수만 바꿔서 할 수 있다면 그걸 포렌식 하면 바로 들통나요. 바로 들통나요. 왜 정상 루트 말고 왜 변수를 줘서 이것저것 하겠느냐? 그러면 바로 들통이 나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왜 정상 동작만 왜냐면 이 펌웨어로 순식간에 길어야 뭐 몇십 초 안으로 20초 30초 안으로 바꿔치기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 동작 딱 픽스드 해놓고 다른 거를 딱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껐다 키면 이게 그 메모리처럼 메모리 불 꺼지면 데이터 있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야.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니 그 방법을 쓰지 바보에 그거를 거기다 증거 프로그램 하는 사람 증거가 어디 남을 줄 알아요. 그렇게 똑똑하면 네. 이제 지금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벤자민 윌컨슨 씨처럼 그렇게 하실 거고. 예예. 예.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근데 뭐 아니 미련하면 여기다 다 집어넣는. 아 근데 오늘 세상에 미련한 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한번 이야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그때그때마다 이제 펌웨어를 라이팅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 물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예. 없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일부 넣어놓고 노트북에서 전달을 할 때는 여기 들어간 펌웨어 중에서 노트북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간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한 일부의 그 세팅 값을 넣어놓고 변수값만 예, 변수값만 딱 신호를 주면 처음에 그냥 리셋했을 때는 정상 동작하게 해놓고 특정한 어떤 전수를 넣어주면 어떤 몇 번의 그 조작 시스템으로 가라 이건 명령을 넣어주면 그거대로 됐다고 보여지고 리셋하면 기본값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노트북에서 줄 때 펌웨어를 그때 쓰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CQ의 네. 그러니까 보안의 차이가 예 그리고 구리 선관위에서 그토록 이걸 지금 못 주고 막고 있는 게 이 안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센서 동작 시킬 때 네. 감도 조절을 바깥에서 조정하거든요. 네. 1, 2, 3, 4 이렇게 등급을 주듯이 바깥에서 딱 주면 동작이 달라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문제를 규명할 때 인간의 그 행위에 대한 동기도 봐야 될 거 아닌 거죠. 근데 그 구리 그 선관위가 그거를 지키는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저 안에 뭐가 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네, 방어를 한다. 네. 결사적인 방어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기들끼리 막 충돌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게 뭐지? 어셈블리로 들어가는데요. 리어셈블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 코딩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코딩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확률이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똘똘 안 해가지고 흔적을 제 안에 남겨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 근데 흔적을 남겨놓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트북 랩탑을 딱 열었을 때 그냥 보라고 그랬는데 그 미니언이 스타트를 딱 누른 거예요. 딱 누르니까 쫙 떴죠. 여기서 손을 가지고 탁 해갖고 장치 그 관리, 예, 장치 관리자 탁탁탁 그날 딱, 예, 구리 선관위에 예, 들어갔을 때 딱 세 분이 장치 관리자 떴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잽싸게 찍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랩탑을 닫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치 관리자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거 안 보이게 그거를 하려면
IP 컨피규를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까봐 팍 닫은 거고요. 이게 배치가 네. 실행된다고 그러죠. 사전에 네. 부팅 프로그램이. 그렇게 했던 네. 거고, 저쪽은 잘 모르니까 놔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줬던 거예요. 아. 이쪽에 메인보드는. 이거는 웬만한 사람 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게 시업 게이트고, 게이트가 픽스드로 쭉 어레이로 들어가 있는데, 선만 프로그램으로 선만 바꾼다고 그랬더니, 조시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저장장치로 생각했어요. 저장장치는 아니에요. 하드웨어예요. 근데, 변칙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바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한틀이 굉장히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한틀 시스템이. 우리가 한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미르 시스템인데, 노무현일 때 한틀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일 때 미르를 쓰고 다시 한틀로 왔어요. 미르가 조작을 할 수 있, 말을 들어서 조작을 한다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서. 예, 한틀 한번 써본 놈한테 다시 시킨 거예요. 옛날에 너 해봤더니 좀 어느 정도 됐지? 이번에 좀 세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한틀을 하고 미르가 나쁘면 했는데 왜 한틀로 써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한틀한테 누명을 씌운가 했더니 한틀을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이놈이 범인이요. 왜? 노무현일 때도 했으니까. 네. 수사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아니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거는 제 얘기인데 해봐야지 알겠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예 아니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에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없지를 따져요. 사람은 인지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여요. 예. 그러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LG 글램 제품이죠. 예. LG 글램 제품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LG 측이 이제 납품할 때는 하드웨어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요 노트북 전체로 이렇게 납품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노트북 자체가 하드웨어로 납품을 받지만 어쨌든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LG 글램 측이 관여할 거 아니에요? 관여를, LG 그램은 관여가, 뭐, 납품하면, 기본적으로 AS 1년, 2년 하면, 2년 계약을 하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니까, LG 측에서 아마 유지보수 계약을 하든지, 뭐, 어쨌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고 나면 1년은 무상 AS 기간이 있어서, 어떻게든 관계가 있을 거고요. 뭐,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시스템에는 윈도우 10이라고, 이제, 그 윈도우 10을 아마 라이센스, 그러니까 어떤, 정부 라이센스로 해서 일괄 구매해서 아마 탑재를 했을 건데요. 이것을 아마 관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어떤 뭐 LG가 어쨌든 여기에 관여를 해서 정부 기관에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그 어떤 사후 지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지 보수 네. 관리 네. 업무를 그 업무는 또 보통 보면 대기업은 이제 조그만 소기업에다가 또 하청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LG 전자 서비스라고 이렇게 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LG 전자가 아닌 다른 회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노트북을 구리 선간 위에 노트북을 빨리 닫은 이유가 와이파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찍었을 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했던 거 중에 그 노트북 딱 열면 폼웨어라고 있어요. 펌웨어 인터페이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프로그램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그 노트북에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 해놓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필사적으로 그 막으려고 했던 것은 통신 기능을 예, 그거를 그 구리 선관위 직원들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왜 터질까봐. 그 터질까봐 두려웠다는 얘기는 제거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것을 그 스펙에는 physically removed 그렇게 돼 있어요. 강제로 그냥 뜯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정보로는 뭐냐면 선관위에서 뜯지 말고 우리가 잠깐 디세이블드 시킬게. 건들지 마. 그랬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건 내부 고발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누군 제대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센서가 있었을 때 제가 센서 두 개를 찾았을 때 하나는 그게 그 저기 스펙트럼 센서하고 센서. 하나는 그 도장 센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센서는 뭐냐? 투표 용지를 전체를 딱 카운트하는 이렇게, 아니야. 넘겨짚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들어 끝까지 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넘겨짚은 대로 인지를 해서 나중에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딴 생각을 해갖고 딴 말을 해요. 더 똑바로 안 가요. 이걸 쫙 읽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됐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 얼마 시간 후에 표가 보이면 이게 몇 번인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읽는 전체를 읽는 센서고 두 번째는 도장을 센서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밑에 속에 QR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으면 그거 뜯어봤을 겁니다. 그런 정보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 예. 그 갖고 계시는 예. 정보는 예. 그러면 조슈아 씨가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노트북에 관해서 하고 싶은 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셨던 게 이거입니다. 폼웨어 이건데 이게 이제 예전 노트북에는 없었는데 예. 최근 노트북에는 이 노트북 자체 내에 이제 폼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옆에 이제 분류기에 있는 연결되는 펌웨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 노트북 아닌 펌웨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더 자세하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트워크 아답터. 네. 근데 이걸 얼마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 시킬 수 있고 아니 디세이블 네, 아니라 이 아이콘이 안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동력을 하는데 네. 동작을 하는데 안 뜨게 만든다. 보이지만 않게. 예, 보이지가 않게. 네. 그 기술이 있다고 그거는 어디서 가냐면 오프레일 시스템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이오스라고 해서 커널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 가지고 동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조심하시죠. 조금 노트북에 대해서. 아, 네.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그 와이파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구입을 할 예정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사용됐던 이제 그 개표 현장에서 사용됐던 노트북에 대해서 일부 약간 이제 그 프로그램 윈도우를 다시 깐다든지 해서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매를 할 때 요즘 나오는 노트북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제가 일반인으로 기술적인 뭐 그렇게 조회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와이파이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띵패드라고 하는 거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게 IBM 건데 르노바예요. 거기는 이게 조금 두꺼워요. 예, 한 요 정도 두꺼운데 여기에는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이게 이선넷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은 가능하지만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예. 지금은
대다수의 범용 노트북 같은 아주 얇을 경우에는 네. 와이파이밖에 안 돼요. 와이파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점점 지금 경량화돼 가고 슬림화돼 가니까 그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참고로 제가 이제 노트북을 좀 분해를 했는데요. 노트북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시연을 했을 때요. 분명히 보여준 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을 뒷판을 이렇게 분해한 겁니다. 뒤쪽 면을 분리한 건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배터리고요. 보시면은 여기 팬이 있는 곳이 보통 CPU가 있습니다. CPU가 열이 많이 나니까요. 이렇게 연결되면 히트파이프로 돼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CPU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랜카드라든가. 대표님 그 지금 저희 카메라 잠시 가려져서 네, 뒤로 빠질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문제의 이제 랜카드인데요. 왜 이게 랜카드인지를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케이블이 두 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동쪽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 선이 상당히 얇지만 사실은 이게 겉에 이제 그 접지로 겉에 전선으로 피복이 코팅이 돼 있고 내부에 얇은 선이 들어있는 쉴드 케이블. 이걸 빼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죠. 안테나가 안 뜨는 거죠. 안테나가 연결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는 와이어리스고 저기 그 와이파이고 하나는 뭐 블루투스고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제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다, 않는다. 통신 기능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소켓 타입인가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요건 이제 소켓 타입. 소켓 타입. 예. 근데 이건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옛날에. 예. 탈착식이라. 아마도 아, 2014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이 가격이 비싸져요. 저걸 네. 이거를 차라리 이 보드 속에다가 심어버리면 가격이 싸져요.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재미있게도 이런 식으로 된 노트북을 분해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탈착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 발표자는 이 사진 아마 제가 하나 선택하는데요. 예, 예. 어떤 분은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예. 이미 탈착한 예. 예,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을 받았다. 같은 날 발표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밑에 있는 설명하시는 분은 여기 있었던 건데 제가 탈거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뭐 해직원인지 모르지만 네. 제가 방금 이렇게 탈거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방금. 아니 제가 이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 기억하기가 힘든데 제가 하여튼 제가 주어가 들어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탈거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 간단합니다. 나사 이렇게 푼 다음에 네. 여기서도 이제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 이거 하나 풀고 빼면 네.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탈거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바로 해볼게요. 간단하거든요. 나사 하나만 풀면 됩니다. 나사를 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케이블, 네. 케이블 이렇게 빼면요. SMA 커넥터라고 저거는 자주 꽂았다 뺐다 하면 고장이 나요. 네. 한 번 정도는 한 열 번 정도는 괜찮은데.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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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이거 뺐다 꼈다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번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뺍니다. 이건 이제 PCI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꽂으면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랜카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빼면 컴퓨터가 켜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랜카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LG 그랜 노트북은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지금 그 노트북 모델명이 나와 있거든요. LG 그랜. 네네. LG 그랜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예전 거 한 5년 이상 된 노트북이 이렇습니다. 아까 저 정확한 워딩이 저기 있네요. 여기 네.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한 거죠. 네네.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신형 노트북입니다. 뭐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노트북이 점점 이제 슬림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품이 소형화되고 온보드화됩니다.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아까랑 똑같이 랜 케이블이 이제 그 동축 케이블이 지금 두 개 안테나 케이블 네 안테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랜 카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떼고 싶은데 이걸 뗄 수가 없어요. BJ 탑이라서 그래요. 네, 이거 뜰 수 없는데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그 탈거한, 그 제거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 이걸 이제 히팅건으로 그, 네, 강제로 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히팅 건 아예 히팅 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기인데 온도가 좀 높고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쏠 수 있게 구멍이 좀 작은 히팅 건이라는 것을 이쪽에 뜨겁게 쏘여주면 여기 이 뒤에 있는 납이 떨어져요. 납이 녹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납이 녹는 온도에 도달하면 한 230도 수 있습니다. 떨어질 거예요. 이걸 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뗄 때 주변에 있는 납도 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지금 화면에 있는 보이는 것처럼 주변을 철저하게 막아놓고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쉬운 건 아닌데 네. 온도 조절을 잘하면 저 네. BGA 밑에 온도하고 주변 댐이 온도가 달라요. 네. 납이 달라서 그래서 얘는 한 230도면 얘는 한 27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230도를 유지하면 툭 떨어져 나옵니다. 아니 그 천 몇백 대인가 뭐. 그렇죠. 천 몇백 대를 작업을 했다는 거죠. 천 몇백 대를 납품하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그걸 있는데. 또 그렇게가 제거한 걸 가지고 LG 그램을 또 중고품으로 팔 수 있어요? 팔 다시 꽂아야죠. 다시 붙여야죠. 이제. 다시 붙이는 건 이제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다시 다른 사진 그 네. 제거해서 납만 할 이야기를 해야지. 납부분만 붙어 있는 사진. 납붙은 사진은 이부 아 이거 아니고 없던데. 아 잠깐 아까 그 사진 잠깐만요. 네. 예 이거 지금 이게 LG 그램이거든. 지금 네. 보여드린 건 삼성인데 네. 위치도 비슷하고 그냥 뭐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뭐 사진 그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이 랜카드는 금속으로 덮여 있을 뿐이거든요. 이거 쉴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변의 영향을 주파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쉴딩 처리가 돼 있을 뿐인데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떼어냈다는 거거든요. 떼어낸 사진이 아마 있을 건데 아,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발표했던 사진 중에서 이 부분을 제거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보드가 납, 예. 알보드가 보이더라고요. 납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납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탈거했다. 애초에 이걸 애초에 제거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네. 붙었다가 녹여서 뗀 겁니다. 예.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납이 이제 이게 그러면 금색으로 돼 있다. 금색으로 돼 있다 그런 건 안 붙였던 거고요. 그걸요. 네. 우리 SMT 공정이라고 하는데 부품을 표면 부품요. 부품을 네. 붙이는 건데 이건 자동화 공정으로 붙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부분을 갖다가 부품을 아예 안 올리면 처음부터 일시당초 안 올리면 거기가 아주 이렇게 납 색깔하고 똑같이 은색이 네.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은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스킹을 하게 되면 거기가 그 금색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납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네. 네. 없어야 되는데 납이 붙어 있는 흔적이 있고 아 그 사진 좀 보면 좋겠는데 네. 한번 찾아보 보시죠 잠깐만 네. 네. 그게 이게 뜯어지면 원래 없었다면 금색이어야 정상이고 네. 있던 게 떼어내지면 납이 도톰하게 납이 약간 있어야 되고 도톰하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네.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 보여준 사진이 납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입니다. 뜯어낸 거죠. 뜯어냈다. 예. 그러니까 LG전자에서 LG에서 뜯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서 뜯었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지금도 그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통신기 있는 게 있을 거다. 네. 제 생각에는 다 못 뜯어냈다. 다른 노트북을 보면 그걸 네. 정리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탑재되어 있는 거죠. 탑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시연을 위해서 단지 몇 개의 노트북에서만 그걸 제거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못할 테니까. 이 보시고 조금 전에 조금 더 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저도 탑재되어 있다고도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보안이 작은 부분이 있어요. 외부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것이 분류기에 뒤편에 다섯 개의 포트가 있어요. 다섯 개의 포트가 있는데 제가 찾아놓을게요 사진. 네, 그 사진은 제가 다섯 개의 포트 중에 요게 네. 예 이거는 2.0 안 쓰니까 1.0인가 보죠. 이건 2.0, 3.0 이게 뭐 세 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빠를 겁니다. 이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쪽으로 뽑아서 저장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와이파이를 달면 굉장히 쉬워요. 뭐 뜯고 자시고도 할 거 없이 아예 그 안 붙인 걸 사든지 그렇게 하든지 근데 그런 기종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처리하면 증거도 안 남아요. 왜? 이거를 누가 하느냐?
앞에서 일 잘 시켜놓고 감독한다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슬슬 걸어다니면서 툭 꽂아놓으면 몰라요. CC로 다, TV로 다 해가지고 분석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툭 꽂아놓고 가면 확 바뀐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거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코드를 FPGA에 있는 코드를 탁 바꿔치기 하는 걸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끝날 때쯤에 걷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 자국이 안 나죠. 한번 정리해 주죠. 지금까지야. 지금 노트북이 저렇게 사용되면 이 노트북 자체가 운영체제가 올라가 버리면 이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해킹이나 조작이나 뭐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드러난 통신 포트가 있는 것도 참 간이 큰 짓이지만 이미 뭐 안에 뭐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이건 성관이가 그러니까 거의 네. 거의 뭐 100%라는 용어를 쓸 수 없지만 거의 99.99% 정도가 통신 장비가 내장돼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 예, 저도 한털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범인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단정은 저는 안 못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수사기관한테 잡아서 체포하고 취조해서 그렇죠. 사실을 자백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아까 통신 그 모뎀 문제도 PCM 모뎀부터 시작해서 이런 외부 포트 그다음에 CPU 상태 그다음에 심지어 제일 저는 크게 보는 게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대국민 사기다.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곰이라고 이게 그 토끼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 얼굴 모양이 곰이라는 거죠. 이 형체가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자꾸 자기들이 토끼라고 주장을 하는데 비해서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곰 아니냐 이러니까 자꾸 토끼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정말 국민을 속이는 거다. 자꾸 곰이라고 이렇게 생긴 놈을 뭐 발톱도 있고 뭐 이빨도 이렇게 큰데 어떻게 저게 토끼냐 그러면 그래도 토끼래요 그냥. 그게 지금 저는 국민들에게 대한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뭐 이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통신 기능이 거의 뭐.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거법 자체를 위반한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그 노트북 그러니까 랩탑에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ARM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아놓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깔아놓으면 네. 그게 굉장히 취약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ARM 저 아키텍처 자리도 지금 그 간단한 운영체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성능 CPU다 보니까 거기에 올려서 뭔가를 했는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노트북이라는 것들이 외부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통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원래는 인베디 시스템은 별로 보안 쪽에서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 쪽이거든요. 이 메인보드 쪽은. 그런데 지금은 통신이라든지 노트북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ARM 이 칩도 그렇고 FPGA 칩도 다 이게 프로그래머블인데 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